2030 세대를 중심으로 AI 프로필 사진이 유행을 타면서 일상생활에서도 AI 프로필 사진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네, 제 친구들 일단 다 했고 인스타 친구들 보면 스토리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아들이 추천해줘서 한번 해봤는데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사진에서 또 다른 제 모습을 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스킨헤드는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AI 프로필 사진을 이력서나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문의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제가 직접 AI 프로필을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사진첩에서 AI에게 제공할 사진을 고릅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들과 셀카 이미지를 준비했다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선택한 본인 사진을 넘기면 끝입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AI가 만든 프로필 사진은 변형의 소지가 다분해 신분을 증빙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력서나 기타 행정서류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지금 나온 거죠? 머리만 조금 내린 정도인데요. AI 프로필 사진, 신분증으로 사용해도 무방해 보이는데요.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AI가 만든 프로필 사진을 신분증 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십시오. 모두가 이뻐지고 모두가 잘생겨질 수 있습니다. 많이 다르지도 않습니다. 네, 지금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연결이 잘생기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네, 문상 기자 잘 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